오늘은 암 예방하는 부추와 버섯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이제 부추입니다. 부추. 부추 아마 많이 좋아하시죠? 많이들 드시고.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도 부추를 먹었습니다. 이 부추에는 향기 성분인 함황 화합물 외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부추 속에는 암 예방 물질이 많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함황 화합물, 베타카로틴, 캠페롤,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추의 독특한 냄새는 함황 화합물인 유아아릴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제 부추의 특유 향이 있죠? 그게 마치 진짜 허브 향처럼 되게 좀 향이 되게 심하다고 해야 되나?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항암, 이제 물질, 항암 성분이 되겠습니다. 유아아릴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런 성질은 이제 마늘이나 생강과 유사한데요. 잎채소인 부추에는 베타카로틴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체내에서는 항산화력을 가진 비타민 A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추는 정말 너무나도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히 먹는 이제 식품 중 하나고, 또 다양한 요리법들이 또 있죠. 또그 밖에 부추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류인 캠페롤이 있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가늘고 여린 잎에 다양한 암 예방 물질이 들어있는 부추, 자주 먹으면은 암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부추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까요? 일단 기름으로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는 1, 2월, 이때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싱싱하고 맛있는 부추를 이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향이 강하고 잎이 도톰하면서도 연하며 끝까지 곱게 뻗어 있는 것이 싱싱한 것입니다. 꽃이 피는 부추는 봉오리가 맺혔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좀 부추꽃은 본 적이 없는데, 뭐 꽃봉오리에 맺혔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부추 또 많이 사다 놓으면 보관하는 게또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에 싸서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부추를 썰어 가지고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부추 양념간장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부추 한 단, 홍고추 씨 빼고 다진 것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깨간것 2분의 1 큰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요. 부추를 잘게 송송 썰어줍니다. 그리고 홍고추, 참기름, 간장, 설탕, 깨간것 등을 넣고 맛이 배이도록 하루 정도 두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장은 이제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우동이나 메밀국수에 넣어 드셔도 되고, 생선회나 닭고기 찜에 올려서 드셔도 맛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은 버섯입니다. 버섯. 이 버섯은 흔하게 먹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뭐 새송이, 뭐 양송이, 뭐 표고, 뭐 이런 버섯들 뭐 먹긴 먹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버섯입니다.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요. 버섯 속암 예방 물질,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중요한데,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면역력을 키워서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버섯이라는 거죠.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암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보통 먹는 버섯으로도 베타글루칸만 추출해 만든 보충제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보충제를 사서 드시기보다는 뭐 마트에 파는 저렴한 버섯들이 많죠. 뭐 새송이 버섯도 있고요. 버섯이 진짜 뭐 많잖아요. 그죠? 그 버섯들을 아무거나 뭐 물론 조금씩 성분 다릅니다만 그래도 버섯이 대부분 베타글루칸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버섯들을 드시는 게 보충제 사서 드시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열량이 낮아서 체중 조절을 위한 식단에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버섯에 부족한 비타민이 보충되어서 항산화 작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버섯을 뭔가 드실 때, 뭐 볶아서 드시는 건 많죠? 그래서 뭐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를 뭐 기름을 둘러서 버섯과 같이 볶으셔서 드시면은 버섯에는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까지 섭취가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버섯을 고르는 방법. 표고버섯. 표고버섯 마트에 있죠? 갓이 두툼하며 잘 말라있고 50-60% 정도 벌어져 있으며 기둥이 굵고 짧은 것이 좋습니다. 팽이버섯. 팽이버섯이 정말 흔하죠? 팽이버섯을 정말 많이 드실 텐데 팽이버섯은 기둥이 희고 빳빳하며 갓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버섯입니다. 이런 버섯을 드시면 좋아요. 팽이버섯은 정말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뭐 너무 비싼 버섯 사실 안 드셔도 괜찮아요. 뭐 버섯이 비싸다고 해서 영양물이 더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맛있다고 생각되는 버섯을 적당하게 많이 드시면 가장 좋은 버섯 섭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버섯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비닐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두면은 일주일 정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섯이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시든다고 해야 될까요?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 채소칸에 둬도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은 뭐 그때그때 사서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추하고 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추는 함황화합물, 그리고 베타칼로틴, 캠페롤, 비타민 E가 들어있고요. 버섯은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결국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막는데, 암세포와 싸우는데,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우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식품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부추나 버섯 뭐 그렇게 비싼 식재료 식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말하는, 어떤 유명한 약사가 말하는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영양제, 뭐 보충제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결국 다 자연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오는 그대로의 그 식품을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게 그 어떤 영양제보다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일단 먹는 식재료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암에 좋은 식품들을 많이 챙겨 먹자. 약 보충제, 뭐 비타민 이런 건 이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두 번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